안으로 가면 되네. 아, 맞네. 나도 올 때 소개해줄게. 이번엔 여기 해적은 뒤집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웅봉읍 용산리 용산 주차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래봉, 지리산 바래봉 눈 산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이곳 주위가 눈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로 멋진 눈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바래봉 멋진 눈 구경을 하면서 산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우리가 용산리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지금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래봉 삼거리, 바래봉 삼거리에서 다시 바래봉으로, 바래봉에서 다시 바래봉 삼거리, 그리고 용산 주차장으로 회귀하는 그런 코스를 잡았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눈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잡았기 때문에 코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꽃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왕복 약 10km, 4시간 반에서 5시간 소요 예상합니다. 본격적으로 눈 산행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길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는 아름다운 바래봉 설경에 흠뻑 젖어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흔적을 남기고 추억을 남기려 모두가 표지를 취하고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설경이 환상적입니다. 눈꽃이 피어 환상적입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눈꽃이 활짝 피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와, 와, 위를 하늘을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눈꽃이 어우러져 정말로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완전 좋네, 완전 좋아. 딱 던지 있네, 오니까. 딱 있네, 오니까. 아, 그럼 내가 갈 수도 있나? 아니, 이제 정상까지 갔다 와야죠. 안 남았다, 씨발. 끝나서 가지. 몇 개 안 남았다, 참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정상에 그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하고 내려가야죠.
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려간다면은 너무너무 아쉽지. 아. 이제 또 하나 있어라. 예, 덕산은 여기 있어요. 아, 욕심 벌리네. 아니, 내가 욕심이야. 아, 정말. 옷이 있어. 그래서 들고 사진 찍힌다. 와, 일로. 침수 좀 찌지 마, 좋아. 와, 정말. 야. 아파. 모두는 아름다운 눈꽃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려 난리가 났습니다. 눈 내리는 게 포착이 됐다니까. 와, 올라올수록 바해봉이 가까워질수록 와, 날씨가 또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와, 지리산 바해봉에 와, 눈선매를 가져와가지고 와,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와, 와, 대단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아, 정말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멋진 추억을 남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달린다. 아, 우리, 아, 어디서 왔어요? 창원이요. 창원에서 오셨어요. 아. 와, 우리 어른이도, 와, 오늘 어른이도 씩씩하게 이렇게 아버님을 따라 지리산 바해봉 산행을 온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 딱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곳 산행을 하면서 오늘 눈꽃 사랑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와, 또 햇볕이 났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아, 햇볕이 났다가 또 먹구름이 밀려와 진눈깨비를 내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리산의 날씨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추억을 남기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려 찰칵찰칵 인증샷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 모두는 포즈를 취하고 추억을 남기려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아, 또 이런 설경을 언제 또 볼 수 있으려나. 정말로 오랜만에 아름다운 설경에 취해 산행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입니다. 아, 정말 동화 속을 거닐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리산 바해봉을 향해 오르는 설원이 올라갈수록 바해봉과 가까울수록 더욱더 멋진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 설원의 세계는 지리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며 우리는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료부대를 밑에 깔고, 와, 셀미를 타고 있습니다. 아, 흥만아, 와. 아, 비료부대, 쌀부대, 막 동원이 다 됐습니다. 부대를 깔고 셀미를 타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지리산 바래봉 정상에 가까워 올수록 날씨는 더 험악해져 진등깨비가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먼저 바래봉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도 보이고 또 열심히 바래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뒤엉켜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정상에 갔다 오시는가 봐요. 네. 정상에 지금 풍경이 어떻던가요? 풍경이 좋습니다. 예. 열심히, 우리도 열심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곳은 구상나무.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한다는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에도 눈꽃이 피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와. 아니겠지. 그 사람들은 처음 보네. 아, 이제 봐요. 여기서 식사합니까? 아니요. 아. 어, 이제 오십니까? 어, 우리 어디 정상까지 갔다 와. 아니요, 그 정상 말고 위에 탱크까지. 어, 정상 가야지. 아, 이렇게 터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아, 바래봉까지는 0.3km 남았습니다. 와. 하얀 물이 됐어. 아, 저기 정상이야? 지리산 바래봉 정상 쪽입니다. 와. 아, 정말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또 정상까지. 정상까지 한번 또 힘차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상 갔다 오세요? 정상 갔다 오십니까? 예. 아, 그래요? 오늘 인사 드립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전체 갔다 온다. 예. 예. 아, 그거 다 빠르네. 일행 중에는 벌써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와, 정말,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지리산 바래봉 서른의 세계가, 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바래봉 풍경을 담으려, 추억을 담으려 찰칵찰칵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체감 온도가 차지찹니다. 아. 너무 여기서 만났네. 아이고, 아이고 친구야. 아, 우리 친구도. 아, 아, 우리 아 창원에 사는 우리 경찬 친구를 여기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야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아, 반가워. 아니 지금 세상 갔다 온 거야? 아니, 지금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 어. 아하, 반갑다. 아니, 누구랑? 오늘 갔다, 지금. 자. 같이 왔어? 아, 오늘 갔다. 아, 그래? 어. 와. 아, 장원 그 친구들과 같이 왔구나. 아, 나왔다, 지금. 와. 멀리 갔다. 어. 너무나 반가워. 지리산 바래봉 정상 풍경입니다. 이렇게 길을 쭉 서서 인증샷을 날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소란의 세계는 우리가 꿈을 꾸는 듯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상석에서 인증샷을 날리려고 이렇게 긴 줄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하는 거네. 와, 어느 분이 해봉 정상석에서 인증샷 한번 날리려면 동태가 되겠다고 합니다. 줍니다.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어디?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군요. 와. 바래봉 정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날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정상입니다. 모두는 바래봉 정상석에서 인증샷을 날려고 긴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인증샷을 날리려고 했는데 긴 줄로 인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래봉 정상에서 다시 또 하산하는 그런 곳으로 한번 또 내려가 지리산 바래봉에서 하산하는 길입니다.